아, 네. 오늘 저 누군가 부르셨죠? 안녕하세요. 혜수 역할의 김재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채 역할 장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민 역할한 조민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GV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먼저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영화 리뷰에 그 대사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 중간에 이제 팽 군수님의 아들의 이 퍼포먼스에 나오는 맛있다! 라는 대사를 제일 좋아하는데, 자, 우리 감독님부터 어떤 대사를 개인적으로 가장 최애하시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아, 저는 사실 대답은 정해져 있고, 사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대사를 선생님 저한테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것보다 감독님이 네. 관객분들에게 해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프리랜서는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이 되기엔 무능하고 인생가가 되기엔 게을러 이 새끼야 라는 대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 예, 저는 배우란 약간의 신비스러운 일을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오~ 저는 은채가 이 사회를 떠난다고 생각하고 안녕이라고 하는 대사. 전 사실은 그 김종구 선배님이 사실 완전 제 개인적 웃음 배이신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좀 보다 보니까 더 제가 몇 번 보다 보니까 더 그런데 제가 딱 하려고 했던 대사를 김재화 배우님이 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뜬금없는데 공유 모빌리티는 모두의 것이지. 오! 혹시 김희규 배우님 엄청나게 뜬금포인데 좀 네.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네요. 포즈가 되게 그리고 재밌었어요. 뭔가 이렇게 하시면서 네.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질문은 그 대사 이어서 네, 감독과 배우분들이 영어로 한번 해보시죠. 자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씩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잘 찍힙니다. 그래요? 나는 안 되지.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대사가 나오는 장면을 찍었을 때가 기억에 그래도 좀 강렬하게 남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작품은 13회차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장편 영화를 소화해야 되는 여정이었는데 그 마지막 재환 선배랑 얼저 민재 선배랑 그리고 박강석 레오에도 박강석 배우가 나온 그 세 명의 씬은 조금 유례 없이 신테이크 많이 간 편이었어요. 봤을 때 중화면 그럼 저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아직 이 촬영을 시작할 때쯤은 이 씬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가 했었어요. 제가 특별한 코멘트는 그때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 주문을 했어요. 배우분들에게. 그리고 한 1시간 정도 넘어가니까 저도 이제 이 장면에서 뭘 말하고 싶은지가 조금 명확해지더라고요. 좀 신비로운 체험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사실 시나리오를 그래도 저는 치밀하게 썼다고 생각하고 각본의 여러분 생각하는 굉장히 구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 의외로 그런데 이
연출이란 게 시나리오를 그대로 찍는 게 연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나오고 다른 것들이 때로는 시나리오보다 더 좋을 때가 있었고,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그 대사는 사실은 제 머릿속에서 한 호흡이었어요. 넌 직장이 된 건 무능하고 예술가가 되기엔 게을러 이 새끼야 였는데 그걸 선배님이 호흡으로 쪼개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훨씬 좋았어요 사실은. 그 이 영화에서 수많은 제가 선배 훌륭한 연기 중에서 그런 것들이 훨씬 좋았어요. 사실 그런 체험을 하는 건 사실 연출자로서 굉장히 신비롭고 복된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 촬영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요. 이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 참 GV 사실은 영화 시작하고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하는 게 처음입니다. 저희가 내신을 보고 처음입니다. 내신을 보고 또 요청을 해서 과정을 만들어 이런 과정을 처음이라서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영화를 오늘 처음 관람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노원역 근처로 이사 오시죠? 네. 괜찮아요. 네, 네, 노노방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자, 우리 예, 김재하 배우님. 네, 이제. 이걸로 말씀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요? 네. 제가 찍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보다도 관객으로서 네. 기억에 남았던 장면을 말씀드리자면 갑자기 줌을 확 당겼는데 산에서 둘이서 보고 있는 그 장면 있죠. 망진 래퍼 둘이. 망진 래퍼 둘이 사람들이 딱 보고 있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고 약간 획기적이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빵 터졌던 기억이 있어요. 좀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이 영화에서 그런 익스트림한 전 사실은 네. 배우들의 연기를 중심으로 항상 갔는데 촬영 들어가기 며칠 전에 헤어질 결심을 봤었거든요. 저런 거 나도 좀 해보려고 과감하게 들어가 보자 라고 들어서 그것에 디지털로 조금 더 땡기면서 조금 더 땡겼어요. 헤어질 결심 때문에 조금 더 땡기죠. 좀 더 땡겼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만석에 마지막 저희 GV라고 하는데 너무 아쉬워요. 찾아와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작품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무대화 시켜도 좋은 작품이다라는 말씀을 몇 분이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있다 보니까 소극장 공연하는 기분도 들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배우로서 제가 찍은 장면 말고 관객으로서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마지막에 버스에서 사회자 역할을 맡은 윤배 오빠랑 축제 남녀가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에서 윤배 오빠가 다음 행사를 가서 어떤 걸 하지? 하면서 되게 고안하는 그 장면이 저 오빠 진짜 대단하다. 아이디어가 진짜 좋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처음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영화 대표님 계시죠? 저희 만 명 넘으면은 원래 가장 많이 본 관객한테 에어컨 이번에 김치냉장고예요. 김치냉장고. 조금 현재로서는 조금 쉽진 않죠. 네. 근데 김치냉장고 어그로는 처음이네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쉽진 않지만 네, 획기적인데. 근데 아마 그 김치냉장고는 제가 가져갈 확률이 제일 큽니다. 왜냐면 제가 인증할 거는 제가 사실 제일 많이 봤거든요. 저는 네,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극장에서. 김치냉장고가 없어서. 웃기도 하고 웃기도 한데 근데 사실 10번 봤으면 10번 다 사실 되게 소름 끼쳤던 장면이 있어요. 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소름이 끼쳤어요. 닭살이 돋았는데 은채가 질투나임 사무실 가서 망진인 거 알고 나와서 딱 돌아보는데 엄마 박미디어 배우 이불 털 때
저는 진짜 10번 다 소름이 끼치더라고. 그 장면이. 아. 저는 사실 되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장면이. 아, 그 은채 엄마 입을. 네, 입을 터시는. 뭔가 저의 어떤 그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거랑 되게 딱 맞아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10번 다 뭐 웃기고 뭐 이걸 떠나서 재밌고를 떠나서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아직도 인상. 뭐 어렸을 때 이불에 얽힌 좀 안 좋은 기억 같은 게. 네, 뭐 비슷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 박리디아 선배님 그 어머니 역할 해주신 분이 그 타이밍과 그리고 은채 장세린 배우의 어떤 그 연기와 딱 맞아 떨어져서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닌가. 네. 아, 네. 그런 장면 제일 떠오르는 네. 인상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의외의 장면을 네. 꼽아주셔서. 예. 아,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지도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벌써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관객분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올려주셔가지고요. 그냥 바로 예,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그 네, 고고 페스티벌 님이 감독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 축제라는 아이템은 어떻게 찾게 되셨나요? 네, 네, 이거 뭐 너무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역 축제를 소재로 한 영화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만들면 기획적으로 좀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고, 이런 거라면 지원금을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농담은 이게 정말 정확한 이유입니다. 네네. 어, 요거는 조금 독립 영화로서 조금 메시지가 있겠는데, 엣지가 있겠는 생각이 들어서 요 소재를 골랐으면 되게 그런 좀 잔망스럽고 좀 잔머리를 잘 굴리는 감독이라서 그럼 차기작 아이템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정하실 건가요? 될 만한 계속 사람들이 네. 좋아해줄 만하고 네. 기획적으로 조금 요거는 최초 약간 네.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사실 요걸 이런 걸 찍으면 이를테면은 이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도 여러 이제 지역 축제들이나 지방 영화제에서 많이 좀 초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노림수도 조금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 실망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역 축제를 엄청 사랑한다. 물론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됐지만 최초의 기획은 없었어요. 이런 영화가. 그래서 영진이에서 좋아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역 축제를 소재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진이 맞춤식 네네네. 기획. 그게 사실은 예술인의 또 다른 슬픈 단면이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에 망진 레퍼토리 같은 네, 좋아해 줄 만한 걸 써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마찬가지로 감독님께 네.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독립 영화에서는 보기 드물게 네. 많은 배우님들이 출연하셨는데 네. 어떻게 캐스팅을 하셨나요? 사실은 다 대부분의 배우들은 전부 저랑 공연을 같이 했던 배우들이에요. 네, 저랑 같이 저한테 제가 정말 그 연극도 독립 연극이 있거든요. 독립 연극 중에서도 더 독립 연극이 있어요. 그런 데서 제가 연극을 했었을 때 제가 많은 빚을 줬던 배우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뭘 잘하고 어떤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 평소에 성정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들을 폭넓게 말하고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배우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김희규 배우, 오우리 배우, 문혜인 배우 같은 분들은 제가 팬심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역시 독립영화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분들이 너무 반가워할 거야 라는 제 나름의 어떤 캐스팅 노림수 네, 기획도 있었어요. 사실 이분들을 분명 반가워할 거야. 네, 여러 네, 네. 독립영화 좋아하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우니까 아. 제가 영화제에서 봤던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신 배우들을 그런 이유로 보시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영화 속 시간대가 2023년 8월이라 개봉시기보다 더 미래인데 어떤 이유로 23년 8월을 선택하셨나요? 어쩌면 그쯤 개봉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그 정도 개봉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름 성수기 때 조금 묻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다 계산이네요. 결국 그런 아이였네요. 네. 계산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거 플러스 사실은 축제는 봄이나 가을에 많이들 하죠. 제가 이런 부분에서 핍진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촬영을 7월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긴팔에 긴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너무 오늘도 너무 더우셨잖아요. 정말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반팔로 통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계절감은 조금 여름으로 가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감독님께 질문을 주셨어요. 골든블루님. 감독님께 네. 이 영화를 계획하시게 된 동기와 네. 극중 우리 집 고양이 평행주차를 못해 네. 라는 대사가 너무 재밌는데 네. 넣으신 이제 그 대사를 넣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네. 그 행위예술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제목을 저는 관객분들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이 역시 계산이었고 사실은 그 착안된 건 사실 민호이 씨의 히트곡인 우리 집 고양이 추루를 좋아해라는 제목에서 따왔고 거기에 조금 사실 우리 집 고양이 추루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 고양이가 평행주차를 좋아 이런 좀 알뜻말뜻한 문장을 원래 좋아했어요.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뭐 고두심 선생님 원효대교 밑에서 그랜저 주차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식의 문장들을 제가 원래 좋아했어요. 사실 김대범 개그맨 김대범 씨가 주로 하시는 개그인데 네네. 그래서 이 영화에 개그맨 김대범 씨의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땡스토에도 김대범 씨가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그런 문장이 행위예술의 어떤 지점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어요. 사실 그걸 보고 군수님은 좀 유물론에 관한 퍼포먼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네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고요. 이 영화는 사실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계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배우분 그리고 박강석 배우까지 해서 제가 사랑하는 배우들하고 작은 영화를 찍어보고 싶었어요. 특히 조민재 선배랑 우리 저 재한 선배는 저랑 같이 중성화라는 단편을 했었고 마차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 캐릭터들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고 장편으로 조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을 먼저 상정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제 계산과 기획이 들어가서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네. 네. 자, 그리고 이번엔 저 배우분들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힙합맨 제이지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배우분들 촬영 중 힘들었던 에피소드. 네. 그리고 네, 감독님께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감독님이 뭐 지역 축제에서 일을 해보셨는지도 궁금하다고. 네, 그렇진 않습니다. 네. 자, 그럼 배우분들한테 마이크 좀 넘겨볼까요? 가장 우리가 작년 이맘때 네, 딱 그 장마철에 13회차 정도 촬영을 진행했잖아요. 아, 네. 그때 가장 힘드셨던? 뭐 사실은 네. 뭐 모든 배우가 다 똑같은 환경에서 되게 더웠고요. 근데 저희가 다행히 뭐 로케이션 자체가 되게 막 엄청 이동이 많은 건 아니어가지고 다행히 뭐 그리고 양평구청 측에서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시원하게 안에서 좀 쉬다가 촬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막 되게 힘들게 했다고 하면 사실은 좀 너무 편한 소리일 것 같고요. 사실은 뭐 그 사이에 이제 조금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저희가 뭐 촬영 내내 되게 날씨가 많이 좋았는데 거의 마지막 회차쯤에 날씨 비가 막 한번 좀 안 도와준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좀 되게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무대를 철거해야 되는데 이제 못 찍은 신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빨리 찍어야 하는데 이제 좀 그랬을 때 이제 저희 문희경 아까 선배님 그 펭귄탄 역할 해주셨던 문희경 선배님 같은 경우도 계속 대기하시고 예 뭐 차에서 대기하시다가 진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가지고 진짜 잠깐 비 그쳤을 때 잠깐 나오셔가지고 예 잠깐 찍고 들어가시고 그게 사실 아까 왜 재화 배우 혜수 역할 했던 재화 혜수한테 이제 마지막에 화내면서 아들 데리고 그 가시잖아요. 너네 예술을 몰라 하면서 이제 데려가시는데 그 장면 사실 진짜 딱 한 테이크 찍으신 거거든요. 그 되게 목이 지금도 아마 다시 보시면 아실 텐데 목이 잠기셨어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연기 그게 아마 설정이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거기다 플러스 되게 차에 오래 계셔가지고 아마 새벽에 3, 4시쯤에 찍은 딱 한 테이크 간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되게 좀 마지막에 날씨가 안 도와줘가지고 배우분들이 그때 좀 되게 힘들게 네, 좀 여건이 아무래도 저희가 회차를 좀 줄여야 하는 그 영화상 여건이다 보니까 그때 좀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찍을 수 있어서 되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네, 찍었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진짜 날씨도 그렇고 날씨도 너무 덥고 그 은채가 사무실이 바로 집 옆에 있다고 딱 느꼈을 때 그 사무실 안을 둘러보고 은채가 놀라는 신은 다 찍었는데 이게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이게 저 나가서 박리기 그 엄마 역할을 맡으신 박리기아 선배님이 하시는 걸 보고 놀라야 되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다가 잠깐 그쳤을 때 스태프들 배우분들 전부 다 나가서 비 다 닦고 가자 하고서 한 번에 찍었던 네, 그 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 저는요 저희도 더운데 저희 한 번 정말 위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은 그 의상 청바지를 오늘은 빨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날 가지고 왔는데 예, 건조기에 둔 채로 그냥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신랑한테 갖다 달라고 할 건지 퀵으로 부를 건지 지금 나 분장하고 있는 상황에 아무튼 그래서 일단 퀵 서비스로 일단 양평까지 서울에서 오고 있는데 어떤 배우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전화라도 안 되고. 근데 마침 생각해보니까 그 배우분과 같은 동네 사는 또 다른 배우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빠 당근마켓에다가 깨워달라고 한번 올려보자. 그래서 당근마켓으로 어떤 분께서 실제 그 배우분 집에 가가지고 예, 깨워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찍은 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날 뭐 청바지 사건이나 지각 뭐 이런 것들이 중간에 한번 딱 일어나가지고 힘들었지만 그걸 배경으로 저희가 당근마켓에 한번 연락을 해서 우리가 요걸 배경으로 광고를 한번 그랬던 재미난 에피소드로 끝났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쵸. 그 작년 이맘때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네. 예, 그 촬영장 밖에서도 익스트림한 상황들이 예, 속출했고 예. 자 그러면 예, 배우분들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김홍기 감독님이 촬영 때 애드립 같은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시는 편이신지, 그러니까 배우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 대본에 그러니까 스크립트에 없었던 어떤 애드립이 있었다면 뭐 그런 것도 좀 관객분들한테 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써져 있는 대로 일단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너무너무 재밌었고 제가 특별히 만들어서 했던 대사는 기억에 없는 걸 보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림 씨는요? 저도 딱히 없었어요. 김홍기 감독님이 되게 허용하실 것 같은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조사 하나까지 세림아 이건 내가 너 배우 편하라고 쓴 거야. 그렇게 연기를 해줘야 돼.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 기억에는 저도 특히 저는 이제 저는 이 작품 기획을 또 같이 하게 됐고 저도 사실 특수관계자니까 스케줄을 빨리빨리 좀 해나가야겠다는 네. 좀 부담이 있었나 봐요. 진행에 대한 부담. 네, 진행이 네. 그러니까 괜히 내가 애드립 했다가 NG 나면 뭐 괜히 뭐 내용 좀 부르려고 하다가 뭐 이런 거 그런 것 같아요. 대사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제가 쓴 라인을 지켜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조사 하나하나 가지고 무슨 제가 김수현 선생님도 아닌데 그런 제가 좀 뭐 그런 좀 사람 질리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집착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외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액팅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를테면은 여기는 거의 모든 것 정말 많은 것들 특히 망신 레퍼토리 분들은 사실상 대사는 분명히 다 대본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액팅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그냥 다 저를 응원했던 친구들이니까 무대에서 망나니가 뭘 흔들든 뭘 하든 그럼 좀 알아서 해줘 난 좀 요거 좀 하고 있을게 라는 식으로
그래서 대사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애드립은 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에 대해서 알게 되네요. 네. 네, 자 다음 질문은 김재화 배우님, 조민재 배우님한테 드려볼게요. 벌써 그러니까 두 분은 벌써 김홍기 감독님하고 세 번째 작품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김홍기 감독님과 계속 작업을 하시는 이제 각자만의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예, 부분이 있으신지 네. 그리고 예, 감독님에 대한 어떤 장점이나 특색을 좀 저희한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그 오늘 올라왔죠. 한국영화 웹진 보시면 이제 그 기사에 잘 올라왔을 텐데 제가 사실은 네, 기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저랑 이제 김홍기 감독님이랑 저기 있는 문영성 감독님이랑 같이 인터뷰한 게 오늘 올라왔는데 제가 사실은 저랑 김홍기 감독님이랑은 학교 동문이고 제가 선배이긴 하지만 제가 사실 되게 팬이에요. 원래가 보면 아까 왜 독립 연극의 그 안에서 독립 연극 한다고 하셨을 때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저 감독님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되게 그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글렌게리 글렌로즈라는 영화 되게 오래된 영화가 있어요. 할리우드에서 되게 유명한 영화긴 한데 그 영화를 번안을 하셔가지고 학교에서 공연을 하셨어요. 그게 아마 이제 자동차 세일즈하는 남자분들 얘기죠? 네네네. 2009년도에 공연을 했어요. 그 공연을 학교에서 공연을 봤는데 굉장히 좀 쇼킹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좀 그 전에 봤던 연극이랑 좀 다르기도 하고 되게 쇼킹하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저분의 어떤 그런 공연이나 이런 글 같은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지켜보고 이제 그 이후에도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밖에서 대학로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독립연극의 안에서 독립연극 하시는 거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저분이 창작하신 연극 중에서 한 꼭지를 보고 이거는 조금 그 영상으로 한번 옮겨보고 싶다는 제 그냥 제 아주 욕심이 원초적인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혼합시다라는 단편이고요. 그 단편은 지금 넷플릭스에 창간호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합시다라는 단편. 저랑 이제 김재하 배우가 주연을 했는데 제가 그 안에서 아마 배우로서 그 남편 역할을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연극에서 그 여자 역할은 이 영화 안에서 축제녀 했던 이예수 배우가 있었는데 그 영화 역할을 너무 그 여자 배우가 이예수 배우가 잘해가지고 이걸 영화 영상으로 옮겨서 영화로 좀 단편 영화를 만들면 재화가 하면 되게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재화 배우를 제가 캐스팅하고 김홍기 감독님한테 좀 연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홍기 감독님은 조금 본인은 조금 네 영화를 할 생각이 일도 없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렇게 좀 고사를 하셔가지고 그냥 대본만 시나리오만 조금 써주시고 그렇게 한 후에 그렇게 했는데 이혼합시다가 사실 반응이 좀 좋았어요. 하수민 감독님. 네 그때 당시에 이제 하수민 감독님이라는 분이 감독을 해주시고 그 감독님이 그 영화로 광명 동굴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으셔가지고 뉴질랜드에 2주 갔다 오시기도 하고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영화는 내가 연출해야겠다. 맞아요. 그 뉴질랜드 바스티에 제왕 촬영지로 2주 동안 공짜로 갔다 오셔가지고 탄력을 받으셔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왓챠에서 볼 수 있는 중서화라는 작품은 원래 공연으로는 없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단편 소설 저한테 이제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중서화라는 단편이 되게 좋은 소재여서 네 좋은 단편 소설 단편 영화의 소재라고 저는 느껴서 그것도 제가 또 연기를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또 해수라는 역할이 또 재화 배우한테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또 제가 바인딩을 해서 이번에 한번 연출을 해봐 달라. 아마 본인이 쓴 글이니까 본인이 제일 잘할 것이다. 해서 다행히 근데 그것도 뭐 뉴질랜드 못 갔지만 미장센 영화제에 또 출품이 돼서 네네. 나가기도 하고 상도 뭐 영화상은 아니고 네, 제 홍보 영상을 잘 찍어서 그 영상으로 상을 셀프 포트레이트 상을 받으셨죠. 어쨌든 그것도 상이니까 네, 네. 받으셔서 영화랑 전혀 관계없는 상이긴 한데 받긴 했죠. 네, 그러니까요. 그거 못 받으신 분도 모르세요? 못 받으신 분도 많아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저는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고 김홍기 감독님 되게
팬이기도 하고 선배 중 팬이고 저는 익스트림 페스티벌 뭐 결과물 뭐 같이 촬영도 했지만 결과물 봤을 때도 뭐 너무 사실 제 취향이고 네 제 취향의 영화고 앞으로도 뭐 어떤 작업을 하시든지 제 취향일 것 같은 느낌이고 네네 그래서 작업을 앞으로도 뭐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네 좀 응원하고 이런 입장으로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료이자 팬으로서 네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조민재 배우님이랑은 여기 계신 문현성 감독님의 코리아라는 영화로 처음 만났었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코리아를 보시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 어디로 가라고요? 창간호로 들어가셔서 이혼합시다를 보신 뒤에 와차의 중성화를 보시면 이 연대기를 아실 수 있어요. 그 해수상민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해수상민 트릴로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 작품이 마지막으로 해수상민의 네. 이야기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감독님과의 작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시나리오가 너무나 독특하고 앞선 그 단편들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미있고 또 저라는 배우를 되게 재밌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써주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동안 제가 표현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인물을 그런 인물에 도전할 수 있게끔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작가님이자 연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사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목이 익스트림 페스티벌이 아니었어요. 제 2회 연산군 문화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목부터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한명이 하시는 분이 러시아 유학파로 나오잖아요. 셰프킨. 근데 사실 제가 학교를 제가 99학번인데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그 러시아에서 연기를 공부하고 온 사람들에 대한 선망이 있었고 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도 다 스타니슬랍스키 연극책 또는 그다음에 안톤 체호프의 작품들을 하는 그 러시아에 대한 동경인데 그거를 여기다가 녹여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빵빵 터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로 저도 제 코드에 맞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너무 저도 하고 싶었고 앞으로 감독님의 그 행보에 대해서도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그 관객분들의 질문 중에 세림 씨한테도 하나 여쭤볼게요. 장세림 배우님이 동생과 엄마에게 랭귀지라고 하셨을 때 짧은 대사 속에 은채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혹시 경험을 녹여내신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사실 이 은채 캐릭터를 쓸 때 제가 제 제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의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남동생이 저한테 되게 버릇없이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남동생이 공군사 하나 그걸 붙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버릇이 없어졌어요. 네.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분의 허락은? 굳이 공군사 하나 그걸 지원지만 듣는 것도 아니고. 뭐. 네. 영화는 안 봤을 겁니다. 네, 세림 씨 그래서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남동생이 저한테 했던 그것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분이 굉장히 결정적인 네, 힌트를 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림 씨에 대한 세림 씨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번 작품이 장편 영화 데뷔작이시잖아요. 네. 또 오늘이 그 마지막 공식 일정이기도 한데 지난 1년간 이 작품을 함께 해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그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상상하셨던 것과는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직접 하시면서 느끼셨던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전 진짜 되게 오만했거든요. 어, 나 연기 잘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써주지? 생각했는데 막상 영화를 찍으니까 아, 내가 몰랐던 테크닉적인 부분을 내가 너무 몰랐구나. 그걸 정말 선배님 진짜 너무 테크닉적으로 너무 훌륭하시고 테크닉이요? 나는 원초적으로 한 스타일인데 저 인터뷰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아, 아, 물론 그것 너무 훌륭하시고요. 몰랐네. 어, 네. 선배님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약간 그런 충격? 네. 있으셨어요. 네. 좀 겸손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쌓인 질문들이 있으면 네. 제가 빨리 질문과 답변을 해서 조금 해결을 그럴까요? 좀 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아,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마지막 질문이라서 제가 위에서 보면서 제 질문 한정으로 제가 빨리 네, 네, 좀 감독님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아요. 네, 제가 빨리 저희 감독님이 어이없다. 사회 진행도 많이 보셨거든요. 네, 스스로 이 편 만드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작품 계획도 있으시고 드라마를 쓰고 있는데 편성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른 제목 후보이세요? 궁금해. 말씀하신 대로 제2회 연산군 문화제가 본래 영진이 지원받았던 제목이었습니다. 결국은 약간 따뜻하게 결말이 파국으로 치달아가는 줄 알았는데 따뜻하게 봉합하는 걸로 마무리하셨는데 그 수많은 선택 중에서 그 결말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 신경이 변화했던 것 같아요. 초고 영진이 썼을 때만 해도 이거보다 훨씬 시니컬한 대본이었는데 맞아요.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사실은 내가 뭐라고 지금 이분들을 그냥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라는 제 자기 반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영화의 중요한 테마가 변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김종호 선생님은 난 사실 아침 드라마 한 게 제일 좋아.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거든. 그건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 스스로 물음이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 생일 미리 축하드려요. 9월 1일. 너무 미리 축하해 주셔서 그렇지만 영화에서 구성하셨지만 극중에서 편집된 장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후원해 주신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신다면 블루레이 발매로 거의 꼭 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샌드와키라는 슬램덩크에 나오는 윤대엽 씨 이름을 따온 거 맞습니다. 네. 너무나 빛나는 전성기의 스타였다는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은채는 인턴으로 취직했을지 했다면 얼마 정도 했을지 궁금합니다. 요거는 뭐 원래 이제 원래 원대한 계획대로 속편이 만들어진다면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쓰고 싶었는데 일부러 감추신 거예요? 네, 조금 열려 있네요. 네. 마지막 질문에 사인 부탁드립니다. 아, 예, 일단 시간 되면 예. 장세림 배우가 원래 구라치를 출연할 예정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사실은 조금 아직 조금 너무 신인이라서 사실 그 방송에 조금 와일드함에 적응할 자신이 좀 없었다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고요. 질투하냐면 그걸 해수와 은채 중심으로 개편되는 걸까요? 제가 언뜻 생각했던 건 이 편은 해수와 은채의 대결이었어요, 사실은. 네, 제가 언뜻 생각했을 때 신옵시스는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저도. 네, 질투하나임은 영화 제목 따서 만든 거 맞습니다. 해수, 레오, 상민이 삼각관계를 저 그 영화에 나오는 문성호 선배님, 배종호 선배님 그리고 박혜일 선배님의 그 삼각관계에서 따와서 그 이름을 딴 게 맞습니다. 관계 커플은 김원빈님이 모델이실까요? 네, 모델 완벽한 모델은 아닌데요. 그 두 분을 커플로 설정한 건 SA 전국축제자랑의 영향이 맞습니다. 만들고 숨겨진 설정이 많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상세하게 구상하셨을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사회자를 맡은 김멸치 배우가 처음에 그 외국인 참가자가 하는 불어를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어로 유창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배우는 사실은 느낌적으로는 되게 좀 어떤 배움이 되게 깊지 않은 느낌이지만 사실은 5개국어 출신의 명문대 출신으로 제가 설정을 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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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축제상, 맞습니다. 전국축제상 저희 이 영화에 많은 영향을 준 책 맞습니다. 네. 전유성 개인기는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였을까요? 근데 요것도 사실 저 전유성 선배님이 이걸 하시는 걸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어떤 한 예능 프로에서 김학래 선배님이 유성우 형 이런 거 해라고 해서 들여오신 아이디어였는데 너무 위대한 개인기고 너무 위대한 유머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출처를 밝히지 않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배님께서 그 다음 대사 정우 선배님 개인기였음을 밝혀둡니다라는 대사를 쓴 것도 그런 메이드 바이 뭐 이런 느낌으로 쓴 대사였고요. 네.
극중 커플이 엉망이어서 사랑스러운 걸 말할 때 혜수가 상민을 바라본다 느꼈는데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혜수는 여전히 사람 상민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레오와의 관계가 밝혀지는 상민 혜수에게 혜수는 상민에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런 질문인데 요 선배님께서 한번 조금 대답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좀 네, 그 월권하는 것 같아서 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준비한 질문도 하나 드려볼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독님이 평소에 대중문화에 대중문화 전반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영화, 그러니까 이번 작품 곳곳에도 이스터에그를 숨겨놓았다고 하시던데 관객분들이 꼭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것 한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야, 그 정리를 다 해놨었는데 왜 어디 갔지? 잠깐만요. 아, 리스트가 있어요. 한 개만. 네. 아니 그거는 편집이 돼서 이스트 아 제가 김구라 씨를 굉장히 존경해내시고 김구라 선배님이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화 속에서 김구라의 팬들만 알아볼 수 있는 이스터에그가 딱 한 장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아직 좀 캐치를 잘 김구라 씨 오랜 팬들도 내가 제일 코어 팬인가 싶을 정도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어떤 장면이냐면 네네. 이 두 분이 이제 마지막 날 은채가 연봉 협상을 하러 옵니다. 네. 혹시 한 이 정도만 더 생각할 수 없을까요? 여기 김구라 씨가 2008년도 놀러와 연말 특집에서 이경규 씨랑 같이 나오는 아 그 방송 정말 한국 예능 프로그램 레전드입니다. 거기서 이경규 씨랑 축의금을 얼마를 낼 것인가로 토론하다가 네. 야 그냥 이거 해. 이게 10만 원이거든요. 아, 네, 거기서 착안한 건데 요 손가락이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김구라씨 오랜 팬들 알아보시라고 떠났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2008년 놀러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아 그러셨구나. 자, 그 네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뭐 거북이 카페라든지 질투는 나의 힘 사무실 축제가 열리는 장소 등 로케이션이 이제 현실감 넘치면서도 상당히 특이하잖아요. 이번에 장소 이제 그런 장소나 공간을 찾으시면서 뭐 좀 비하인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셨나요? 네, 사실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즉흥적으로 결정되었고 했는데 이렇다면 은채 방 안에 있던 김치 냉장고 실제로 그 방 안에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그걸 보자마자 사무실 돌아서 시나리오를 수정을 했었어요. 저 김치 냉장고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배 영화인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좋아하실 때 일단은 다른 나라에서란 영화를 찍을 때 김상경 선배가 아 김상경 선배가 아니라 저 유준상 선배가 랜턴을 들고 왔는데 네. 그 랜턴이 사실 그 영화 속에서 랜턴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영화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영화의 주제를 맞춰나가지고 또 좀 그것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저로서는 굉장히 좀 저의 뭔가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네네네. 제 명화 보면 천재라고 써있는데 사실 저 천재가 아니거든요. 천재를 열렬히 호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은재의 캐릭터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우격 따짐에 가까운 집념으로 좀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거북이 카페 이런 것들 제가 주문한 게 거의 없고 저희 제작 실장하신 양도현 우리 저 군수님 비서로 나온 양도현 실장님이 찾아보신 것들을 그냥 그대로 작품으로 그냥 떠 안았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발견한 것들, 거기서 본 그 호흡이나 그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조금 시나리오로 녹여내려고 새롭게 조합해서 네네네네 네. 했었어요. 거북이 카페는 정말 너무 좋았죠. 정말 어머 세상에 그 여러분이 보신 모든 로케가 전부 50m 반경 안에 있는 장소들이에요. 참고로 어딘지 한번 네, 양평 생활문화센터라고 양평에 스타벅스 되게 멋있게 지어놓은 데 있거든요. 그 옆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북이 카페도 들러서 네, 맛있는 커피도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재하 선배한테 왔던 되게 좀 심도 있는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요 질문. 네. 네. 자, 이렇게 된 이상 연산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섞으셨네요. 네. 그러네요. 자, 극중 커플이 엉망이어서 사랑스러운 극중 커플이 엉망이어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라고 말할 때 혜수가 상민을 바라본다고 느꼈는데요.
설레는 사랑은 아니더라도 혜수는 여전히 상민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레오와의 관계가 밝혀진 후 상민은 혜수에게, 혜수는 상민에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감독님이 혜수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생각은 하셨겠지만 그냥 배우로서 혜수를 연기한 배우로서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상민한테 오래 사귀었던 남자친구고 몰래 그렇게 레오랑 만났던 것을 숨기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미안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라고 하지만 이 인간 본연에 대한 사랑은 아마 영원할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렇지만 애전역의 연인관계는 끝나지 않았나 마음을 한번 고쳐먹으려고 했지만 발각도 됐고 이참에 나는 그래 따로따로 일하면서 내일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지만 너의 갈 길에 대해서는 나는 지지하고 응원할게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주민주 배우님도 아 네 뭐 저도 아 비슷하게 아, 네네네 지금 저희가 약간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할 말들을 빨리빨리 하면서 다음 질문을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제가 아 그리고 우리 재하 배우님한테 네. 또 추가 질문이 예. 있습니다. 그 극 중에서 네. 그 한번 이렇게 기절하셨다가 다시 눈 뜨시고 나서 네. 뭔 짓 한지 짐작도 안 가네. 라는 대사가 있었잖아요. 네. 이 대사도 정말 애드립이 아니었나요? 네네네. 너무나 진심같이 느껴졌어요. 네, 우리 집 고양이 평행주차를 못해 씨발 무슨 뭔 짓거리를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그 한구단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대사 네, 욕도 해가면서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감독님께서 써놓으신 대로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배우라는 것이죠. 그 대사 정말로 네. 그 또 전유성 개인기, 전유성 네. 에, 선배님의 개인기는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였는지도 아까 답변은 했던데 아 그랬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건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어떤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 시간을 뺄 때 사용하시는 아 맞아요 초대 가수가 안 오니까 옆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뒷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이 시간을 끄셨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은 뭐 감독님 배우분들한테 이제 공통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삭제된 장면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삭제돼서 아쉬운 장면을 배우님들이나 감독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도 삭제된 장면이 좀 있어요. 앞에 이제 편집본을 처음 봤을 때 아무래도 관객분들이 이게 축제 이야기인데 축제에 확 들어가야 좀 지루함을 덜 느낀다고 아마도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여쭤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조금 그 각 인물마다의 조금씩의 에피소드 아니고 대사들이 조금 뭐 속된 말로 구다이들이 좀 빠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왜 사인회 하잖아요. 사인회 하는데 상민 작가 사인회 하는데 그 앞에 사인회에 아까 참석했던 그 앞에 있던 이렇게 앉아있던 여자분들이랑 잠깐 얘기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그 촬영까지 했는데 그게 좀 삭제돼서 좀 아쉽긴 해요. 대사가 얼마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그 장면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네네. 사실 그 장면을 통해서 상민이 좀 바람둥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상민과 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여성들이 따지러 오는 장면이었어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아, 이 장면이 이 캐릭터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그 판단에 들어서 판단에 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삭제한 장면이 좀 있어요 사실. 근데 되게 죄송해요. 아니요 저는 네. 그 장면 되게 재밌었어요. 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자분들 대사가 오빠 오랜만이에요 쓰레기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다짜고짜 네. 아무 맥락 없어요. 네. 오빠 오랜만이에요 쓰레기 이래서 네. 오랜만이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네. 오랜만이하고 아, 그 얘기는 이따 해 뭐 이런 그 얘기 이따 하자 뭐 이렇게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여자한테도 뭐 바로 이렇게 했던 네, 되게 재밌어서 아, 좀 아쉬웠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캐릭터에 별로 도움이 안 돼서 빠졌다. 지금 보니까 잘 뺀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림 씨는요? 초반에
은천한 구름이가 처음 등장하는 시를 뺐어요. 그 신이 은천한 구름이랑 은채 집에 놀러 갔는데 남동생이 엄마랑 아빠랑 화상 영어로 화상 통화하는 신이 있었어요. 네, 그 신 이뻐져서 아쉽습니다. 네. 설명을 좀 감독님. 계속 감독님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네요. 사실은 네. 제가 영향 부족입니다. 사실은 영향 부족이고 영화가 사실상 뭐 단편영화 한번 찍긴 했지만 초반에 찍었던 것들이 좀 날카롭게 날이 서지 않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일단 그 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좀 웃긴 거예요. 씬을 보면 너무 재밌어요. 다 클립들을 보면 붙이니까 좀 문제가 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하게 도려냈던 장면들이 있죠. 네. 아, 네. 저는 갑자기 사랑해요가 나오잖아요. 그 네. 부분에 사실은 샌도 아키라가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수가 이렇게 가면서 말을 시키면서 그래도 이렇게 끝나가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끌어나오다가 지금 이게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좀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그렇죠. 사랑해요가 원래 그렇게 갑작스럽게 쓰여지지 않았고 멀리서 걸어오면서 레오가 정종과 연산군에 대해서 꽤 긴 얘기를 합니다. 정종은 나름 괜찮은 왕이었어. 연산군은 우리 생각보다 더 쓰레기던데요. 어떻게 이딴 축제를 가지고 하고 계시죠? 레오가 또 삐딱한 말을 하면서 들어간 장면이 있었는데 드러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었으니까 네, 그런 장면이 있었고 비슷한 맥락으로 레오가 신세계 상품권을 들고 밖으로 갑니다. 신세계 상품권을 획득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줍줍한 장면이 있었네. 초반에 극단 대표에게 가서 거기도 나라 지원금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쉽게 말해서 극단 대표가 레오에게 돈을 안 주고 상품권으로 페이를 지불한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생활의 발견 초반부에 나오는 신을 그대로 오마주를 해서 제 나름대로 야심을 또 가지고 찍었는데 네. 조금 아쉽게도 삭제를 하게 됐고 신은 사실은 지금은 들어갔어야 된다고 사실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다시 드는 생각이에요. 네네. 이 신은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신은 이 작품의 핵심을 관통하는 예술가의 생존과 나라, 국가기관과 뭐 이런 지원금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모아준 장면이었어서 예술과 네. 상품권 네. 예술과 상품권 그리고 국가 지원권 예술가는 지원금 없이 살아가는 예술이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이 영화의 어떤 중요한 한 줄기 중 하나를 처음에 제시한 장면이었어서 그 장면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블루레이 네. 블루레이가 만들어진다면 네. 뭐 인조라이나 이런 업체에서 만든다면 네. 들어가면 정말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네, 벌써 이제 시간이 네, 10시가 넘은 것 같아서요. 자 그 오늘 마지막 지부인데 제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우리 배우분들 네, 뭐 마지막 인사를 좀 듣고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뭐 아까도 처음에 10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오늘 되게 엄청 더웠는데 찾아오셔가지고 가득 메워주시고 영화 봐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이 영화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는데도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감독님이 예전에 한번 말을 했었는데 N차 관람하기 되게 괜찮은 영화라고 저도 지금도 생각합니다. 사실은 좀 N차 관람하니까 좀 더 색다른 부분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좀 네, 좀 더 사랑스러워지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기회 되시면 또 한 번 두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모쪼록 앞으로 더운 여름 계속될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네. GV에 이렇게 만석으로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GV마다 찾아오시는 단골 또 관객분들 계시잖아요. 항상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가 신문에 나긴 했는데요. 뉴욕에 있는 뉴욕 아시안 필름 페스티벌에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의 관객분들은 또 이 작품을 어떻게 봐주실지도 너무 궁금하고 갔다 와서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 프로그램에 혹시 저희가 지금 여유가 시간이 몇 분 정도? 계속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아 그래요? 가셔야지. 아 본인들 가셔야 되나요? 네. 그럼 그 전에 혹시나 좀 못다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좀 그것까지 좀 오늘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여러분들과 제가 SNS도 안 하는 사람이고 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서 못다하신 질문 좀 있으시면 제가 마지막까지 좀 저희 저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좀 답해드리고 가고 있는데 말씀하시고 그래도 영화 계속 하실 거죠? 저요? 야 근데 요즘 상황이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드라마도 안 좋아요 요즘은 또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그때 제가 하는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최선의 판단은 어떤 상황에서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작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작자분이 하고 싶은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어찌됐건 제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저 15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만 하며 항상 계속해서 별 3개 이상의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어떤 질문 있으시면 없으셔. 네 말씀하세요. 네. 예. 전공은 아예 다른 건데 네. 예술 경영을 좀 공부해 보고 싶어서 준비 중인데. 예술 경영이요. 네. 네. 그 한 맥에 있어서 어떤 정보 어떤 그런 얘기가 많이 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감독님의 생각 같은 게 좀 있으면 살짝 들려주실까요? 아 예술. 어떤. 네. 현재 예술가들이 생활하는 것들과 네. 어떤 그런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중부담 중복지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오랜 지론이었습니다. 오랜 지론까지는 아닙니다. 사실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바뀐 우리는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하고 보다 그 과정은 간소해져야 하며 금액은 지금보다 조금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청년지원금 50만원 3번 주시던 걸 못 받았으면은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뭐 이런저런 뭐 여러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더 확대 개편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경제 발전이든 뭐든 뭐 이런 해법이 있겠지만 사실은 아 중보단 중복지 사회로 가는 것만이 우리 사회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제 답변을 드리고요. 답변이 됐을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그걸 대답하고 네. 자 네 없으시다면 있나요? 네 네 쭉 예 이 질문까지만 예 네 받겠습니다. 독립 중 독립 연극하셨다고 예. 했는데 네. 한창 공연에 대해서 지원금이 왕창 나왔을 시기에 네. 인기 상업 연극이나 뮤지컬만 혜택을 받던 거로 느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편으로 네. 지원금을 위해 초대권 남발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지원금을 위해 초대권을 남발했다. 사실 저는 제가 독립 연극을 두 번 하고 진짜 못 살겠어서 상업연극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어요. 연애 플레이리스트라는 웹드라마를 소재로 한 상업연극을 3년을 했었고 그때 출연한 배우들도 저희 영화에 대거 출연하고 있습니다. 연애 플레이리스트도 지원사업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희 영화도 경기 인디 시네마나 뭐 이런저런 영화 지원사업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판단 기준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정말로 더 필요한 영화들을 받았을 수도 있고 더 지원 사업의 가치에 부합한 영화들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죠. 아쉽고 불하고 왜 우리 영화 왜 너무 독립 영화 아니야? 독립 영화의 가치에 대해서 역설한 영화 아니야?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뭐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항상 제가 이 작품 지부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예술가들이 원하는 작품이 공공의 가치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작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술가들은 저 다시 거꾸로 이렇게 해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작품을 생각하고 지원을 해주겠지라고 하는 이 닭이 먼저냐 닭이 먼저 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니 사실은 점점 이 독립영화 쥐토끼들을 잡는 것인지 놓치는 것인지 사실 모르겠는 좀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네. 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초대권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정말로.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현성 감독님. 네. 네네네. 아, 저도요? 아, 예. 저는 사실 그 처음에 김홍기 감독님이 보여주신 그 스크립트를 읽고 나서 솔직히 좀 막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정말 제작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제 걱정부터 시작해서. 근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또 오늘 이 자리에도 와주셨지만 저희 그 제작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이 저는 정말 기적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근데 또 그 마침 이제 그런 감정이 이 익스트림 페스티벌이라는 스토리와도 좀 잘 어울리기도 하고, 예,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 GV를 여기서, 예, 지금 더수 마트 시네마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또 자리를, 예, 꽉 채워주셔서, 예, 뭔가, 예, 저 나름의 뭉클한, 예,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예,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는 김홍기 감독님의 네. 더 익스트림한 네. 더 익스트림한 네. 영화로 네. 또 뵐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소감을 얘기하고 죄송 여러분, 죄송 어떤 면에서 좀 잘못 걸리셨다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말이 정말 많은 사람이고 오늘 반에 반도록 얘기를 못하고 항상 집이 시간 부족하게 느껴져서 죄송하지만 급하신 분은 먼저 좀 귀가를 하시고 저도 소감을 오늘 정말 마지막 소감이라서 좀 장황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여러분, 잘못 걸리셨습니다 정말. 제 차수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전 진짜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저희가 첫 시사를 하고 1년의 큰 기간이었어요. 촬영을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이 느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영화라는 게 이렇게 하나로 정의될 수가 없고 한 편의 영화가 하나로 정의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저는 그냥 콘텐츠를 탐닉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한 작품은 재미있어 재미없어 혹은 뭐 명쟁한 직종을 만들어내고 우와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 저 영화를 좋아해 주신 분이 계시고 정말 좋아해 주신 분이 계시고 그냥 그랬던 분이 계시고 너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저 너무 신기했어요.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는 모든 후기들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 제 사실 이걸 통해서 제 어떤 예술가이나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변했어요. 아, 한 작품이 이렇게 많이 정의될 수 있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개개인에게 다 진실인 거잖아요. 감독 뒤져라, 이것도 진실인 거잖아요. 내 시간을 너무 망쳐놨어 라는 것도 진실이고 제발 봐, 제발 꼭 봐, 너무 좋아, 너무 훌륭해 라는 것도 진실이고 어떤 콘텐츠가 하나로 정리될 수 없지 이해의 폭과 세상을 보는 게 굉장히 달라졌어요. 사실은 제가 주로 정치권의 안 좋은 모습을 볼 때 항상 지지자들 말만 듣고 하는 정치를 저 항상 싫어했는데 저 스스로가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혹평들을 골라가면서 짜릿짜릿한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된 비판을 들으면 짜릿짜릿한 마음이 좀 들어요. 뭐 졸업영화 만도 못한 수준이네 만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감사해요. 네, 다음에 여러분도 만족시킬게요. 그거를 근데 또 초월하는 걸작들은 또 존재하기 마련이더라고요. 항상 예술가가 거기에 빠져서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는 좋게 봐주겠지라는 마음도 보면 중요하지만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화가 비평적으로 대중적으로 또 흥행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피스를 영원히 만들어가면서 절차탕무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러 와주신 우리 4,000분 넘는 관객들 정말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사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저 영화가 4,000분 보신 것 치고 정말 평이 많이 올라와서 한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는 다 한마디씩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직접 민주주의 같은 느낌으로 그리스의 뭐 독변 주관 이런 느낌으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행복한 한 달의 개봉 기간이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여기 와신 분들 제가 얼굴 한 번 한 번 다 절대 잊지 않고 그 모든 순간들 절대 잊지 않고 여러분 가시는 그 발걸음 만난 모든 것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오늘 하루도 감독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시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